시작기도는 시편 27장 4절에서 6절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시편의 내용은 내가 주님께 딱한 가지를 청하겠다면은 그것은 바로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수 있게 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당신의 은신처 안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비록 지금은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한달 가까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삶 안에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성전을 우러러보며라는 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한 달쯤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국 가톨릭 교회 모든 교구가 성전에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접하던 순간, 또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구약시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제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비탄에 잠겨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이것은 그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여기면서 단지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정이었겠다 하고 그들의 아픔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실제로 미사가 중단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성전이 파괴되었다거나 또 종교 박해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선을 위한 우리 교회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구약 시대의 이 성전 파괴라는 사건과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파괴는 이민족들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제사 중단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있고 또 미사 자체도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뭐 조금 전에도 그러하셨지만 매일 여러 차례씩 방송이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미사나 강론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갈수록 무겁고 초조해지고 특히 주일날만 되면 예전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누려왔던 미사 참례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면서 더욱 가슴 아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규정해왔던 그 핵심되는 장소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더 성숙시켜 나아가야 할지 지표로 삼아보고 싶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들의 영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은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 읽어보면은 성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탈출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느님의 지시로 천막 형식으로 이동식 성전을 지은 것, 그러니까 탈출기에서는 성막이라고 하죠. 이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전을 지은 것이 성전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착해서 다윗 시대 때 왕국을 형성한 다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 때에 마침내 주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의 모든 재화와 예술적 기교의 집적물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였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성전 그 자체의 힘에 기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성전은 무조건 난공불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고치라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언자들의 경고는 무시당하였고 결국 유다 왕국은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파괴되고 그 이후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 동안 제사는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그리고 그 성전에 기거하시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 성전도 영원해야 하는 곳인데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곳인데 바로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순간은 그들의 운명도 거기서 함께 끝났다고 여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받았던 그 충격을 가라앉혀 가면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것일까? 물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일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고 제사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도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눈에 보이는 제사는 드릴 수 없었으나 시편을 부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찬미의 제사를 이어갔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점점 알아들음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이들, 하느님의 아픈 손가락들, 즉 공동체 내의 약자들을 위한 자선을 제사만큼 중요하게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더라도 기도와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이 전통은 이후 하느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미사가 여의치 않더라도 기도와 선행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계승되었고 현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미사는 중단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기도와 선행을 이어나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시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극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을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높여준다는 오래된 진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성전 파괴라는 참혹한 사건을 겪어내는 동안 그들은 기도와 선행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성전의 물리적 부재를 극복하며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 수 있었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또한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이 시련을 겪지 않은 것보다는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다시 닥칠 수도 있는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해안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공동체적 찬미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위협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며 공동체의 하나 된 하느님 찬미를 막는 경우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진정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번 시련을 통하여 미리 배웠으며 이를 통해 얻은 지혜를 항상 가슴 속에 품고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일컬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에만 연연하여 그 성전이 진정으로 성전이게끔 하는 거룩한 행위의 실천들을 망각하고 있던 당시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다인들은 그들 눈앞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 46년이나 걸쳐서 완성되었는데 무슨 헛소리냐며 반발하였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신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저마다를 모두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이든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또 진정한 기도와 찬미와 희생이 봉헌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순의 막바지에 와 있는 우리들은 예전처럼 주님의 성전에 한데 모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경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될 우리는 이 시련을 겪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된 공동체로서 다시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이날을 기다리며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로 봉독했던 시편 27장 4장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 보는 것이라네.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부산 가톨릭 신학원 강은희 헬레나 교수님의 특강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성전 파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과 제사 없이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이어가는 길을 모색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백영숙 님도요. 교수님 특강 너무 좋아요. 귀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허채연 님. 성전이 있으면서도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기도와 자선을 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오늘의 두 가지 키워드는 기도와 선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또 박성란 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두고 깨어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내주셨네요. 4705번님의 문자 교수님께서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교수님의 또박또박 짚어주시는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고 박영실 대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6318번님도요. 또렷한 목소리로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특강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하셨는데요. 교수님, 이틀 동안 특강하면서 어떠셨나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은 변화를 겪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여파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평소 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점이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틀 동안이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희 헬레나 교수님의 특강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